인생의 쓰다린 쓴맛을 다 보는 인생에 버림받은 것 같은 1%뿐이 가지지 않은 소녀가 인생의 성공자 99% 가진 사람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신앙의 위대함을, 신앙의 한수를 가진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서로 격려하며 살라. 오늘 주신 말씀. 주님 안에서 소망과 사랑 가운데 서로 격려하며 살라. 저는 이 말씀이 또 그렇게 마음에 닿아요. 특별히 우리 디아스포라들, 세계 흩어진 우리 800만 디아스포라들이 정말 나가서 그 오지에서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고향을 떠나 사는 우리의 삶이 격려로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가슴 아파요. 뭐냐면 한국 사람이 사는 데는 안 살 거야 나는. 나는 한국 사람 사는 동네를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여서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잘 모여 살고 일본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잘 모여 사는데 한국 사람들만 모여 사는 데는 싸우고 격려하지 않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21세기 말에 세계 속에 우리 민족 쓰시겠다고 부르셨는데 서로 격려하고 힘을 더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신앙의 한수를 가진 하나님의 능력자들 위대해 그걸 깨달았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남을 도와주는 일, 남을 가르치는 일, 남을 섬기는 일다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의 손님을 하는 거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 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약에 저를 지적하기로 하면 저는 살아있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늘 격려하셔요. 제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잘못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조금 잘한 것을 칭찬하시면서 거기에 보너스를 주고 그 일로 인해 우리 자식도 잘 되고 그 일로 인해 내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 역사에 하게 하시고 그런 장면들을 만나면서 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느끼게 되죠. 오늘 저는 구원받은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공동체가 할 일이 뭐예요? 이게 한마디로 다 모아서 격려해요. 오늘 말씀에 격려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격려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본질이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신앙의 한 수가 좀 당당한 사람 모습이잖아요. 그 다음에 격려의 모습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어떻게 저렇게. 그리고 저희는 힘이 있는 사람이 격려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진 사람이 격려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나라 김해에 IMF 때, 그 건축업을 하던 어떤 집사님 네 분이 다 망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일용직 근로자로 다니고 부인은 김해까지 내려와 서울 살던 사람인데 그 공사장에 밥 해주는 사람. 공사장에 노동자들 밥 해주는 식당이 있어요. 공사장에 거기에서 이제 밥을 해주는 사람을 살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집사로 십일조도 드리고 교회 열심히 하기도 했고 주회 정도 섬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제 중년에 내 인생이 뭡니까 이게? 제가 그래도 건설회사 작지만 사장의 부인으로 사모님 소리 듣는데 지금은 여기 와서 이 노동자들, 막노동자들을 밥 해주는 밥순이가 돼가지고 거기서 한 달에 밥 해주고 50만 원씩 받아서 이제 빚 있는 거 갚고 다 뿔뿔이 가족이 흩어졌어요. 그 비참함 속에 정말 그 상처가 별이 되지 않고 고통이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여자인데 36살인데 성혜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완전 장애자예요. 잘 걷지 못해. 그리고 지적장애까지 겹쳐가지고 말도 잘 못해요. 질주 몸을 끌고 다녀요. 끌고 다니면서 뭐하냐면 폐지를 주는 거야. 폐지를 줘가지고 살았는데 하루 폐지 주면 2,000원 받아. 2,000원.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어머니, 노인네 어머니하고 둘이 살고 있어요. 정부에서 20만원 생활보조비 받고 자기가 버는 거 5만원에서 6만원 폐지서 벌고 그걸 가지고 둘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송혜 씨는 자기 몸도 간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쓰레기 폐지를 주시면 질질질질 끌고 다니고. 근데 그 공사장에 세멘 포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공사장들. 그러니까 그 폐지를 주소로 공사장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 수가 있냐. 근데 그 송혜 씨가 막 웃어요. 바보처럼. 날마다 웃고 다니는 거예요. 저게 잘못돼서 그런 건가? 진짜로 좋아서 저렇게 행복해서 그런 건가? 매일매일 이제 너무 불쌍하다 보니까 자기가 폐지를 준비해가지고 주게 됐어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그 노무자들 그 간식으로 빵을, 팥빵을 주게 됐는데 그 빵을 이틀이고 3일이고 모아요. 한 개씩 줄 때. 그 모았다가 그 빵을 줘요. 성혜 씨, 이 빵 먹고 그리고 기운 내서 가. 그랬더니, 안 먹는데요. 그래서 왜 안 먹냐고 먹으라고 주니까 가서 엄마 같이 먹어야 된다고. 네. 그렇게 한 6개월을 폐지를 주는 걸 지켜봐요. 야, 저러고도 인생을 살면서 웃을 수 있구나. 나는 사지백체가 건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주일날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잠시 가족이 흩어져 있고 지쳤다고 해서 실망하면 말이다 이런 생각들이 점점 마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성탄절이 가까웠는데 겨울이 춥잖아요. 추운 겨울인데 이 성희 씨는 양말도 제대로 신지 않고 슬리퍼 아주 오래된 슬리퍼를 끌고 그걸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는 것이죠. 그래도 그날도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공급을 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중에 시장에 가서 그 성혜 씨의 장갑하고 추운데도 손에 장갑이 없어요. 장갑하고 목도리하고 그리고 털신 옛날에 한국의 털신 알아요? 몰라요? 털신이 있어요. 털신. 그 털신 하나를 사고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혜 씨가 왔어요. 성혜 씨 너무 춥지. 그리고 목도리를 걸어줬어요. 너무 좋아해요. 아, 따뜻해. 그때 이 집사님이 가슴이 철렁돼요. 목도리 하나에 그렇게 좋아할 수가, 저렇게 행복해 할 수가. 난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다른 사람이면 5분이면 가는 교회 가는 거리를 1시간 걸려 가요. 이걸 다리를 끌고 가야 돼. 근데 멀리서 보니까 자기가 준 목도리를 목에 걸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준 그 털신발을 신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저렇게 살면서도 기쁨과 소망을 가진 송혜 씨.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작은 씨앗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도 지나면서 엄마와 같이 살아 송혜 씨. 나는 그를 도울 수 있는 아주 작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그렇게 힘이 됐어요. 나는 새롭게 살아야지. 더 힘차게 살아야지. 이 감격의 노래를 2008년에
조선일보 1월 3일자 신문에 기사를 한 거예요. 희망의 아침을. 저는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성혜 씨를 본 적은 없지만 떠올라요. 희망을 주고 다니는 여인, 격려를 주고 다니는 사람, 자기는 아무도 나눌 수 없지만 희망을 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 사람,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우리는 있어서 남을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하면서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가진 거 없고 힘들지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데, 오늘 몸된 교회가 정말 모든 걸 다 갖췄잖아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격려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요, 여기까지 지낸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격려하며 살겠다, 남은 생애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축복된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어요. 마음은 하나님께, 그리고 손길은 이웃에게. 마음은 늘 하나님께 있지만 손길은 늘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이 되고 싶은 거죠. 저는 35년 전부터 선교지를 다녔잖아요. 정말 그때는 힘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비행기 타면 한국 사람이 거의 보이질 않았어요. 그 당시 35년 전에.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정말 너무 고생이 김치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캐비지 갖다가 소금 뿌려가지고, 고향에서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그게 김치라고 먹던 시절. 근데 제가 집사람이 김치를 담아줘요. 그래가지고 비닐에 한 열 겹을 싸요. 계속 그 김치를 하나 해줘요. 제가 필리핀에 간다고 그러면 필리핀에 선교사가 13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13덩어리 김치를 싸는 거죠. 한 개 준비해줘요. 제가 무식해가지고 처음에 그걸 잘 모르고 핸디캡을 했잖아요. 비행기 거의 실었는데 가다가 냄새가 솔솔솔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주위 전부 다 욕사들이 다 갔는데 직원을 부르는 거죠. 무슨 냄새가 난다. 너무 독하다. 빨리 조사해서 조치해라. 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김치에서 흘러내는, 이야, 그 망신스러웠던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게. 그리고 와서 이제 물어요. 혹시 당신이 뭘 가진 것 중에 냄새가 있냐고. 다 미안하다고. 이거에 김치가 있는데 그게 잘 싸긴 했는데. 그거를 13덩어리 이만큼 쌌거든요. 지금이야 김치가 전 세계에 다 있잖아요. 없으면 일본 김치라도 사 먹으면 되죠. 그때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내가 갖다 주면 김치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집사람이 싸는 김치를 가져와서 필리핀에 13명이 숨겨다가 이제 제가 갔으니까 다 보이죠. 호텔에서 한 시간 제가 세미나 해주고 밥 같이 사줘. 제가 그 당시 자기들은 그렇게 좋은 호텔에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한국에 그런 호텔에 가본 적도 없고요. 근데 저는 선교지에 가면 최고의 좋은 호텔을 잡아라, 최고의 좋은 식당을 잡아라. 선교사들이 거기 불러요.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듣죠. 제가 총평을 또 해드리고 같이 식사를 나눠요. 그리고 갈 때 김치를 한 덩어리씩 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한국에서 담은 김치. 사모님들이 많이 울어요. 김치 하나에. 요새 선교사들이 김치 하나에 울겠어요? 그럴 일 없어요. 근데 그 김치 하나에 울어요. 그리고 제가 필리핀을 떠날 때는 그 선교사님들 네 분들이 전부 찾아와서 친정 아버지가 떠난 것처럼 그렇게 공항에서 울었던 기억이, 그렇게 시작됐던 제 선교의 시작이에요.
제가 어깨가 그 김치 이만큼씩 열쇠 덩어리란 그 한 가방을 메고 이렇게 가면 여기가 빨간 줄이 이렇게 생겨요. 아파도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세계를 돌았어요. 그리고 나올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운동화 그리고 안에 입었던 옷 중에 자기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돈은 물론 다 나눠줬지만 제가 비상으로 가져갔던 약들 다 주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비행기 타는 거죠. 그 감격을 35년 누렸는데 요즘은 그 감격이 없어요. 너무 풍성해서 제가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근데 지금도 그 감격을 나누면서 제가 선교를 했어요. 선교라는 거창한 게 아니고 선교사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선교주는 일로 그 감격이 제 가슴에 지금도 살아있어서 제가 한국 선교사 연합 수련회 위원장을 한 십몇 년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선교 오지오지마다 다니면서 그리고 선교 지역별로 모아서 선교대회 하면서 그 일을 했을 때 이 격려야말로 오늘 한국 선교가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2위라는 강국에서는 그런 기계의 아주 작은 힘이 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좀 격려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잘 갖춰주셨잖아요. 이젠 신앙의 한술 가지고 격려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달려갈 수가 있다고 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고 믿습니다. 격려는 칭찬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칭찬을 생각하죠. 너 잘했어. 여러분 잘했을 때 칭찬해 준 건 격려가 아니에요. 잘못했는데, 잘 안 됐는데, 힘든데, 넘어졌는데 격려해. 일으켜주는 것을 격려라고 해요. 긍정과 칭찬이 같이 합쳐진 것, 이것이 격려예요. 근데 우리는 잘한 것에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너는 잘할 수 있어. 긍정이잖아요. 그리고 넘어진 걸 다시 붙잡아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그걸 같이 섞어주는 거죠. 이 격려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힘찬 발걸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격려는 저는 역사 속에 또 발견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유럽을 갈 때마다 로마에서 카타콤을 제가 자주 들려보죠. 여러분 카타콤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이 카타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로마가 핍박하기 때문에 숨어서 들어간 곳이 지하 무덤이잖아요. 로마에는 무덤이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지하를 파서 그리고 지하 깊이 3층, 2층, 1층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관을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덤을 만들어요. 근데 그 무덤 안에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먹을 게 없는데. 근데 무덤 안에 흙을 긁어내가지고 내보내면 그 흙으로 벽돌을 짓기 때문에 밖에 사람들이 그 흙을 받아가고 빵을 몇 개 넣어주는 거예요. 그 흙하고 빵을 바꾸는 거죠. 근데 믿음의 식구들이 가족으로 거기에 피난할 경우도 있어요. 거기 안에 살면 3개월 살면 다 피부병이 다 걸려요. 그리고 6개월에 다 죽어요. 카타콤에서. 그걸 각오하고 3개월, 6개월의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거길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죽겠다고 그래요. 배고프다고 그래요.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해주죠. 부활의 얘기를 해줘요. 천국의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같이 이기자고 격려를 해주죠. 이 격려와 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로마가 무너지면서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죠. 그 위대한 씨앗이 카타콤에서 격려로 이루어진 시작. 이 위대한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새 시대를 꿈꾼다고 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넘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격려함으로 우리 예수의 피로 힘이 되어서 담대함을 얻은 날이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럴 때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 격려하면서 힘차게 나아가자.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절대로 모이기를 힘을 써서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자, 이렇게 결론 말씀을 짓습니다. 이렇게 되면 축복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해요. 신앙의 한술 가지고 격려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엄청난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위대한 역사가 일하게 돼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도 격려를 받아야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제가 37년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 7명을 시작해가지고 개척해서 37년에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성도들의 격려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좀 빠른 성장을 했어요. 한국교회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교회 개척해가지고 300만원짜리 전세에서 출발했는데 300만원짜리 전세. 정말 조그만 방이에요. 300만원짜리 전세니까. 그리고 창문은 다 깨져있고 거기 종이로 붙이고 그리고 예배를 시작했죠. 7명이서요. 새벽기도에 아무도 안 나오는 거죠. 집사람을 주고 새벽기도 인도하는 거예요. 집사람을 놓고 내가 너무 설교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근데 집사람은 저를 쳐다보니까 민망한가 봐요. 자기 혼자 나하고 새벽기도 들으니까 고개를 푹 눈 떠! 내가 막 눈 떠! 그 집사람이 날 보면서 여보, 당신이나 정신 차려 지금. 응? 소리 지를 일이야? 나 혼자 뿐이 없어 지금. 그런 쪽으로 나를 이렇게 노려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집사람 혼자가 아니라 제가 교도소 순결하면서요, 신학생 때 전도사한테 3,000명을 결신시켰거든요. 한 6년 동안에.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3,000명을 결신자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을 저에게 그 목회함 주십시오. 그 믿음을 했거든요. 근데 7명 가지고 하는데 한 명이 새벽기도 나왔는데 나는 그 3,000명 놓고 설교하는 거라니까요, 지금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그 내용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설교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2시간씩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여러분 2시간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일어나지 못해요. 무릎을 2시간 꿇게 하면 일어나지 못해요. 일어날 때 어떻게 하냐면 옆으로 쓰러져야 돼요. 옆으로 쓰러져야 된다고요. 일어나지 못한다는 게 2시간 누구도요. 옆으로 쓰러져요. 그러면 집사람이 와서 제 발을 주물러요. 주물러줘요. 그리고 회복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그렇게만 갔으면 제가 얼마나 실패하고 지친 인생이었겠어요. 그런데요, 지친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한번 오셨는데요. 명동에서 미용학원을 크게 하셨던 분인데 다 망해가지고. 명동의 미용실에 들어가서 지금 일하시는 집사님인데 이분이 아침마다 생과일 주스를 갈다 넣는 거예요. 내 새벽기도를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저 한 명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그분이 오신 후로는 제가 새벽기도 안 나갈 수 없어요. 왜? 과일 주스를 아침마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생과일 주스를 지금도 집사한테 얻어먹기 힘든데 그때 어떻게 누가 해주겠습니까? 생과일 주스를. 제가 장이 너무 나쁠 때거든요. 근데 그분이 2년 동안 그거 해줘서 제가 장 다 고쳤어요. 네. 매일 과일을 바꿔서 갈라가 딱 나요. 평생을 잃을 수 없는 여집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러고 한 3년 되니까요. 자기 아들이 의대 합격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은 대전에 있었는데 중풍병자 돼가지고 그냥 놔두고 여기서 벌어서 보내서 살게 됐는데 목사님 이제 가서 제 남편을 돌보겠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너무 은혜 받고 감사했습니다.
난 그분의 격려를 개척했을 때 힘을 줬던 걸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5년 만에 교회를 제가 지었습니다. 동네에서 난리죠. 산돌중학교는 전 부자들만 있나 봐. 그 가난한 동네에서 5년 만에 교회를 지었으니까요. 막 난리가 났어요. 뭐 기적이 일어났다. 입당식을 하는 거예요. 입당식을 마치고 이제 나가는데 할머니 권사님이 저 중간에 앉았다가 막 나가는 저를 캬악 붙들어요. 목사님 수고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참았던 제 마음에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요. 정말 감격스러워서 그 입당 예배 때 제가 울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거든요. 하나님 저 오늘 울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안 울었어요. 잘 통과했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갔는데 권사님이 내 손을 딱 들고 수고했다는 그 말에 팍 터졌어요. 그런 성도님들의 격려 때문에 제가 37년을 세계선교에 200억이라는 돈을 썼고 하나님 역사님께서 달려왔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은 목사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헌신, 격려가 목사를 목사되게 하고 그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정말 죽어도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쓰임받는 종이 되겠다. 이런 격려를 받을 자격이 있나? 이런 소금을 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그 감동에 감격을 가슴에 안고 오늘까지 달려온 거잖아요. 37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섬겼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손길들.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잖아요. 비행기표를 끊어야 되는데 교회 재정이 없잖아요. 개척해가지고요. 집사님 불렀어요. 여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나 이번에 선교 나가야 되는데 비행기 티켓 사야 되는데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그래요. 모르요. 나 이번 주 개 탔는데 돈인 줄 어떻게 알았니? 난 그 몰랐지. 내가 무슨 잘 개 탄 걸 어떻게 알아? 내가 무슨 도사야? 모르죠. 그래도 내가 기도 중에 그 집사님을 믿을 만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분이 자기 개 탄 돈 이때 준대. 그렇게 받아가지고 다녔던 그날들이 격려가 됐어요. 지금 그분들이 장로님, 권사님 됐는데 물어요. 목사님, 이분 나가실 때 제가 티켓팅 해드릴까요? 아니야. 지금 교회가 다 해줄 수 있고 다 돈이 있어. 목사님 필요하면 항상 말씀하세요. 그때 드렸던 목사님을 격려했던 그 일이 저를 평생 힘이 됐어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그런 고백을 들어요. 오늘 몸된 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새 꿈을 가지고 새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때 눈물이 비전 되시고 격려가 힘이 되셔서 이 교회가 큰 꿈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주님 말씀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이거 오늘 말씀이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목사는 생명을 걸고 양들을 돌봐야 되고요. 그리고 온 가족을 헌신해야 되고 온가진 헌신이 됩니다. 제 자랑 같아서 얘기 못하지만 아주 무지무적에 쏟아부어냈어요. 제가요. 전체를. 제가 가진 재산을 다 시작을 출발해서 드리고 출발했거든요. 제가요. 그리고 그 나머지도 전체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셔요. 목사는 성도를, 성도는 목사를 격려하면요. 축복이 엄청나게 길이 열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인들 중에서요. 1,000명도 넘게요. 우리 그 못산 동네에서 반포로 이사가고 분당으로 이사가고 일산 막 개발했을 때 거기 다 이사갔어요. 한 해요. 200명씩 이사가더라고요. 내가 이사 신방 해주냐고 바쁘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쓰레기겠어요 내가. 세상에 생짜들 데다가 다 실질적인 만들었는데 이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에 있으면 대학도 못 가고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어디 방향이 없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서울대학 못 가거든요. 1등에도 못 가요. 우리는. 우리 동네 1등에서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 잘하는 초등학교 6학년 전에 전부 다 이사를 가야 돼요. 못 가면 중학교 때까지는 이사를 다 가야 돼요. 그래야 걔들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을 수가 없어요. 천몇백 명이 그렇게 이사를 갔어요. 전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들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전 성경을 마음으로 목회했기 때문에 명수가 크고 작은 거에 늘 관심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 몰아주셨어요. 제가 생각했기보다 더 엄청나게 교인들을 막 몰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선교금을 안 드린 사람이 우리 외에 없어요. 선교금을 안 드리면 우리는 이단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온 성도들이 하나님 쏟아 부어냈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격려했어요. 힘을 빼줬어요. 아,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에 여기 오면서 교인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여기 가서 집회하는데 좀 샤롯이 멉니다. 제가 트랜스포를 하고 비행기 타는 건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갔다 와서 제가 일정을, 한국 일정이 복잡하고 바로 그 주일에 캄보디아를 우리 이현수 목사님 주관해서 하시는데 꼭 가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요, 연습하는 권사님 몇 분이 제 방에 왔어요. 목사님 힘드신데,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연습 안 하신 할머니들 돈 없거든요. 20만원 그 생활보조비 다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만원 2만원씩 주고 가는 거예요. 힘을 내시라고. 나 그거 안 받고 싶은데. 눈물 나잖아요. 목사님 그 복찬 스케줄을 진행하시는데 이제 목사님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좀 쉬면서 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권면하고 힘내시라고 커피 하나 사잡수라고 만원 2만원씩 주고 왔어요. 여러분이 여기 올 때 힘들더라고요. 아, 지금도 기도해주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뒤에서 격려하고 있고 힘으로 더 여기 왔어요. 그랬더니 건강하게 잘 있잖아요, 지금. 괜찮죠? 아니, 제 꼬라지가 괜찮냐고요, 그래. 괜찮아 보여요? 그래. 아주 힘차게,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24시간 하나님 바라보기 시간을 해서 그렇게 멋있게 지금 시간 보내고 있다고요. 아멘이요. 우리 충청도 버전이거든요. 아멘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교회가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나누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 샤롯뿐 아니라 전체 미국 땅에 펼쳐지면서 샤롯에 가면 샤롯 장로교회를 가봐라. 거기에 주님의 모습이 있고 산소들의 모습이 있다. 이 축복이 이어지고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아,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꼭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그 손 잡아주시고 그가 걸어갈 때마다 함께해 주시고 막힐 때마다 열어주시고 내려갈 때마다 올라갈 수 있는 은총을 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드린 성수기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마다 큰 역사 이루시고 그 손 놓아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를 되게 해주시고 오늘 전성에 더 큰 역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놓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